자, 그럼 16단까지 57코 만드셨죠? 다들. 그랬기를 바래요. 이제 17단, 17번째 단할 건데요. 첫 코부터, 여기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얼굴 중간, 딱 중간치 온 거예요. 여기. 아마 코 들어갈 부분이 이쯤 될 거예요. 딱 중간쯤에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자, 짧은뜨기 기호는 이거예요. 줄이기 기호. 줄이기는 이 기호예요. V자 뒤집어 놓은 모양. 줄이기가 시작되는데요. 17번째 단은 첫 코부터 줄이는 거예요. 첫 코만 일단 줄이는데, 여기 보면, 그 V자 꽈배기 모양에 하나만 걸치시는 거예요. 둘다 빼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만 빼고, 그 다음에 틀어서 하나만 또 이렇게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꽈배기 다 통과 안 하고 하나만 통과했죠? 이렇게 보면 틀어서 하나만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빼요. 뺄때 빼뜨기 하지 마시고, 빼뜨기는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빼뜨기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일단 먼저 뺀 다음에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두 코가 지금 한 코가 된 거예요. 위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한개 보이시죠? 지금 코가 잡혀 있죠? 그럼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17번째 단은 13번째 코에서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 짧은뜨기 갔죠?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번째 짧은뜨기 갔어요. 13번째 때 이제 또 줄이시는 거예요. 아까는 계속 늘리기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줄이기 할 거예요. 이렇게 줄였죠? 보이시죠? 이렇게 줄어든 거. 그러면 다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또 13번째 자리 줄이기.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17번째 단 마무리됐어요. 마지막에 13번째에서 줄여야 되는데,
호수가 코가 하나가 부족해서 그냥 짧은 뚝이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18번째 단은 이제 10번째 코마다 줄이시는 거예요. 첫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번째에서부터 줄여야 되니까 다시 빼 풀고 여기가 10번째였어요. 10번째에서 줄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10번째에서는 계속 줄이세요. 자, 18번째 단 저는 다 끝났어요. 세면서 하고 계시죠? 꼭 세면서 하시기 바래요. 자, 기둥코까지 세우고 이제 19번째 단 여기서도 아까 줄이기 처음 했던 것처럼 첫 코부터 줄일 거예요. 첫 코를 줄일 거예요. 첫코 이렇게 줄이시고 만약에 첫코 넣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첫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넣으시고 그 다음 코에 줄이셔도 그게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도안대로 할게요. 그리고 19번째 단은 첫코 줄이시고 이거는 이제 11번째 코에서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세면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왔죠? 이제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도. 자, 이렇게 19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20번째 단을 할 건데요. 여기도 줄이기 없이 그냥 짧은뜨기로 가는데요. 10코째부터 줄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왔죠? 10번째에서 이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1번째 단 여기도 첫 코부터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8번째 코에서 줄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8번 왔죠? 여기서 이제 줄이는 거예요. 똑같이 줄이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2번째 단, 여기서도 짧은뜨기로 시작하세요. 짧은뜨기로 먼저 다섯 코를 뜰게요. 여기는 조금 중구난방이라 3,
이제 다섯 코를 짧은뜨기 뜨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줄여주세요. 다음 코 줄이기.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여섯 코를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다섯 코를 뜰게요. 그다음에 또 줄이기. 그다음에 또 여섯 코 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마지막에 여섯 코 이렇게 남으셔야 돼요. 이제 더 줄일 게 없으니까 답 마무리 하기 위해서 빼뜨기 하셔야 되겠죠? 저랑 이렇게 맞지 않으시는 분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빼뜨기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났어요. 그러면 22번째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23번째 단은 이제 첫 코부터 여기도 줄이는 거예요. 찔러 넣으시고. 첫코 줄이셨으면 이제 다섯 코째부터 줄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코에서 이제 줄이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기.